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초소를 마련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께 바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한없는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부활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잠시 참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 회상해 보면서 원치 않는 죄를 범했던 모든 것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함과 사랑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주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 불의했던 그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주께서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속 깊은 그 모든 죄들을 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한 죄들이 있습니다. 원망했던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주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1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321장. 날 대소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대소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부주의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은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히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의해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의에 살리라 내 기쁨 알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주시는 날 우리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을 여전히 사랑하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묶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한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주님 임재하셔서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가 병들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임하셔서 그 모든 질병을 주께서 아프지 않도록 해주시고 강건하게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간병하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사오니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받으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피차간 더 우애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정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하나님께만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동을 사랑하사 오늘도 예배케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이 모든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큰 사랑과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시며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심령의 불안함과 초조함들이 다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탐맛을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같이 31절부터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을 이제 성지순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갔는데요.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좀 예루살렘은 물론이지만은 뭐 여리고 갈멜산 이런 곳을 이렇게 쭉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이 우리는 이제 대부분 가면 이제 이집트부터 먼저 갔다가 이스라엘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순을 했습니다. 우리 할 때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음 날 이제 밑에 사해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코스였는데, 자, 사해 바다를 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메라고도 하죠. 소금의 바다. 그래서 그 사해 바다에 가보면 하얀 소금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뭐 물 속에 바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둥둥 뜹니다. 그리고 헤엄치지 못한 사람도 몸이 둥둥 뜨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바다, 그러면 바다 속에 뭐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고기 아무것도 없어요.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소금 바다 그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도가 일반 바다보다 굉장히 높으니까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명 거기를 구약시대 보면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바다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해는 그렇게 이제 바다가 쭉 있는데 그 위쪽으로 강을 쭉 걸으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요단강 위로 쭉 올라가 보면 그 위에 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호수에서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도 주시고 세례도 받고 그러셨는데 요단강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하면 사해 바다로 가요. 그런데 갈릴 바다에는 고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베드로 고기도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고기도 먹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고기들이 많은 고기들이 그 갈릴 바다에 살아요. 요단강까지 이렇게 산다고요. 근데 사에 딱 접어들면서 고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갈릴 바다하고 요단강에는 다 생물들이 살고 풀도 사는데 그 사해 바다 주변에는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죽음의 바다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갈릴리 바다는 줍니다. 물을 어디로? 사해로 주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물이 나갈 데가 없어요. 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그래요. 주지 못하는 삶은 사해 바다 같은 삶이다. 왜? 안 주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보면은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져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안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놀부와 흥부의 민화에도 나옵니다만 놀부는 어때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안 주는 거예요. 동생한테도 안 주잖아요. 그러다 망하지 않습니까? 자, 주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저를 이렇게 만났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만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병원에 간호하신 분이에요. 밤교대, 그러니까 간호하신 분들은 낮밤 교대가 있잖아요. 8시간씩 근무를 하시는데 밤 야간 근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저에게 무슨 이제 조그만한 만 원짜리를 주시면서 제가 죄송한데요. 이 만 원을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사정을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밤샘 고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번 돈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그 만 원을 제가 받으면서 만 원 다 못 받겠습니다. 5천 원만 제가 드릴게요. 반을 제가 받아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전부 받아버리면 전부 이제 그분의 마음은 전부 저에게 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전부 받으면 그 또 그분이 이제 힘쓰고 애쓰는 그런 그 봉급에서 저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5천을 드리니까 그분이 참 안 받으려고 자꾸 하면서도 이제 받아서 가셨어요.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아름다움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쭉 해봅니다.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보세요. 주는 동물들이 있어요. 식물들도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아름답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이 이렇게 아카시아 꽃이 이렇게 핍니다마는 아카시아 꽃은 그 꽃샘에서 뭘 줍니까? 꿀벌레에 의해서 꿀을 갖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럼 꿀벌은 그냥 왔다가 그냥 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뭐예요? 화분을 옮겨줘 가지고 뭘 맺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해주잖아요. 주고받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지 않아. 끈끈이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말이죠. 딱 잡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뭐 모양도 뭐예요? 아주 좋지 못하죠. 흉측스럽잖아요. 그 끈끈 주고 같은 거 보면은.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 다 꽃이 피어서 그런 꿀을 제공해주고 또 자기는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선우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람의 삶도 뭐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능이 있습니까? 그럼 그 재능을 뭐예요? 사람들에게 주어야 돼요. 자, 물질이 뭐 적든지 많든지 간에 있다 보면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콩 한쪽 나눠먹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자기가 어떤 뭐 힘이 있다. 그러면 그 힘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또 자기에게 무슨 뭐예요? 뭐 음악을 잘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말이죠. 음악을 잘하지 못한 분들이나 연약한 분들에게 그걸 갖다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3년을 목회를 해요. 3년을. 그리고 이제 본국에서 소환이 와요. 본국이 이제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 거기에 본 이 교회가 있잖아요. 모교회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소환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환이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방 나라에 가서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든지 잡아가지고 그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소환을 시킵니다. 자, 소환을 하니까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자, 예루살렘에 가면 가보나 마나 뭐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뭐 감옥에 보내든지 이런 이제 나쁜 결과가 있는 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거기에 장로님도 계셨고 집사님들도 계셨고 성도님들도 계셨고 이분들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겠어요? 못 가게 하죠. 그 못 가게 하는데 바울은 어떤 결심인가? 오늘 성경에 한번 보세요. 24절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어요. 나는 가야 된다는 거. 설령 예루살렘에서 목숨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내 사역에 대해서 내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 아시는 거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이 재판을 해가지고 바울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서 어디로? 로마로 다시 보내지 않습니까? 뭐 그건 결과적인 거지만은 자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님들이 아 뭐 이 바울 사도님 거 가서는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여기 계세요. 그런데 바울은 비장한 가로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 구절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보면 31절에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동안 당신들과 같이 있으면서 당신들을 양육했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양육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양육했던 당신들이 좀 나를 알아주시오. 그러면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당신들에게 뭘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씀이 당신들을 든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목회라고 하는 건 저도 쭉 목회를 이렇게 쭉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목회를 잘 못해도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뭐 다른 교회 가서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그 뭐 어린아이들 전도했고 뭐 학생들도 전도했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전도했던 그리고 가르쳤던 그런 학생들 가운데 목사들이 8명이나 나왔어요. 지금도 연락이 이렇게 옵니다. 과거 장로님도 되신 분도 있고 권사님도 되신 분도 있고 그분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그때 목회를 할 때 저 안산에 계신 우리 박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은 지금도 신방 뭐 저희 교육관은 못 나오시지만은 지금도 90살이 넘으셨는데 신방을 가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목사님 그 30몇 년 전에 저녁에 둘러 앉아가지고 요한복음 공부하던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생생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면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했어요. 내가 33절에 보세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 목회하면서 뭐예요? 돈 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과 같이 이렇게 쭉 있으면서 돈을 목적으로 목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도 했어요. 오늘날 우리 이제 한국의 목사님들은 뭐 목회하면 일을 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미국 같은 데는 뭐예요? 투잡을 해요. 목회하면서 일도 하고.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 많아요. 일해요. 주중에는 일을 해요. 그 주일날은 예배 인도를 하고. 저도 마찬가지죠. 목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주중에는 다른 일을 하죠. 그 주일날에 와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는 막 주일날이 있죠. 수요일날 있죠. 새벽기도 있죠. 금요기도 있죠. 막 그러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수요기도회나 무슨 새벽기도회나 뭐 이게 공식적인 집회를 갖다 말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중에 뭐예요? 다른 개인적인 돈이 없을 때는 자기가 손수 일을 해가지고 자비량으로서 뭐예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자 34절에 보면 보세요. 같이 읽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이 손이 누구 손이에요? 바울이 손으로 일한 거예요. 일한 것을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에 뭐 했다? 충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손수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같은 복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뭐예요? 그걸 같이 일을 했다. 그걸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맨 마지막에 이제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음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했어요. 보음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줬다. 누가? 바울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은 이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불타게 말씀을 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 받기만 해서는 안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자꾸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사회바다와 같은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준다라고 하면 무엇만 꼭 생각하냐면요. 돈만 생각해. 돈만. 준다 그러면 아 돈을 주는 거 여러분 돈만 생각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난 돈도 없고 그러니까 못해 예 그 줄 그런 건 뭐 못 못 줍니다 그럼 보세요 돈이 없으면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가지고 있는 건강 있잖아요 건강도 나눌 수 있어요 자 자기가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나는 병들고 아무것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어. 자 침상에 누워있으면 활동하는 사람보다 범위가 좁겠죠. 그런데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뭘? 자 심령의 마음속에 뭐예요? 내 자식들 기도해주는 거. 그럼 못합니까? 병상에 있으니까 난 못해요? 얼마든지 기도해줄 수 있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저들을 사랑해 주세요.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들에게 건강 주세요. 내가 이 좀 병들고 병약해서 이 병상에 누워있지만은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기도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저 이 서울에 있다가 내선동으로 예배당을 이제 그 구입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 주변에 이제 신방을 쭉 도는데 그 집사님 가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 예배당을 이제 그 했던 분 교회는 그 옆에 있는 교회 예배 교회당을 지어서 갔어요. 그래서 그 혹시 이제 그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한번 예배당 이전을 하니까 그쪽으로 못 가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신방하고 전도하고 근데 등록한 이제 교인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 권사님 되셨습니다. 쫙 이사 가셨어요. 용인으로. 근데 그분이 이제 가니까 방 조금 하나, 9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방. 거기다 피아노도 있고 막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쓸개인가요? 그쪽에 그걸 떼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쓸개없는 그런 자기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신방 마치고 났더니 목사님 나는 이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지고 있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정색을 하고 내가 얘기했어요. 집사님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습니다. 지금 데려가시지 않잖아요. 뭘 할 일이 있어요? 손자 있죠? 예, 있어요. 그 위에서 기도하세요. 자식들 있죠? 있어요. 기도하세요. 교인들 있죠? 있어요. 친척들 있죠? 네.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죽어야 될 텐데 하신 분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살아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다른 교회 나가세요. 그렇지만은 그 얘기는 신방 가면 지금도 해요. 그때 목사님이 일러줬던 얘기를 제가 기억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잘 못하지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줄 수 있어요. 기도만큼 뭐 누구든지 다 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병들고 건강하고 그 상관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장점이 뭐냐면 새벽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직에 목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다 내 마음속에 출근을 하루에 출근하고 다시 퇴근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다 기도한다라고. 솔직하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기도 못했어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애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죠. 나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내 직무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못한 거는 우리 이 집사람이 기도를 해서 그런대로 지금 사회생활을 잘하고 애들도 잘 이렇게 손자 손녀들도 나와서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참 기뻤어요. 애들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제 애가 잘 이렇게 결혼한 지 한 10년 만에 애가 낳거든요, 손자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다 주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요일을 여기서 봉사를 하면서 뭐 요즘은 이제 다른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렇게 꼬박꼬박 못 나옵니다만은 봉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건강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이 병상에 누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믿어요. 내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그렇게 돕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좋기 때문에. 수문을 항상 열어놓고 죽어나면 뭐예요? 또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채우죠?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 본문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무조건 뭐예요? 뭐 물질적인 축복받고 세상에 잘 되고 그런 거는 샤머니즘이 될 수 있어요. 잘못될 수가 있다고요. 네? 오늘날 우리가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태들이 뭡니까? 잘못된 그 기독교가 변질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 우리의 삶을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 있습니까?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운 거 있습니까?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입니다.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환우 여러분들, 나는 줄 것이 없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이 줄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내 생명이 얼마 기간인 줄 지금 모르지만은 이렇게 생명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 모든 일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를 서로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줄 수 있게 해주시고,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줄 수 있도록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이제 건강치 못합니다. 하나님 심령 속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가족을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간병하시는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환우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생활고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생활의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사랑으로 덧입혀주시고 환경도 좋아지게 하시고 큰 넘치는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과 또한 간병하시는 분들과 쉼터 후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치는 귀한 기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비웠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상을 쓴 것을 제가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기록된 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동에 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하고요. 간병하시는 분들과 환우분들의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민족의 공동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심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화제거리는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소식들입니다. 여기에 종편에 떠들어대는 평론가들의 확실하고 분명치 못한 내용들과 인터넷 매체와 개인 방송에서 바르지 못한 정보를 흘러보내므로 더더욱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은 눈과 귀로 세상 정보를 접합니다. 그 정보는 심전에 큰 영향을 주어 삶의 현장에서 대화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떤 정보를 접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심보감의 장자왈 일일불염선이면 제약이 개자기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을 바치라고 하면 착한 생각은 곡식이요 악한 생각은 끈질긴 잡초라 할 수 있습니다. 곡식을 잘 갖고 좋은 수확을 얻으려면 거름을 잘 주고 잡초가 도달하면 즉시 뽑아주어야 합니다. 잡초를 놔두면 원래 못된 성질의 것일수록 뻗어나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밭 전체가 순식간에 잡초밭이 됩니다. 어느 밭이든 그 밭은 주인이 있어서 밭을 관리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밭을 관리하면 그 밭에는 풍성한 알곡이 주렁주렁 맺겠지만, 못된 마음의 소유자가 그 밭을 관리하면 좋은 옥토도 곧 폐토가 되고 찔레와 가시는 불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러기에 좋은 심정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이 관리는 우리의 오간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어린 시절 다 이런 경험을 해봤겠지만 눈이 많이 왔을 땐 눈사람을 만들려고 눈을 주먹만하게 뭉쳐서 계속 굴리다 보면 어느새 축구만큼 커지고 또다시 굴리면 자기 몸체만큼 됩니다. 좋은 마음이나 나쁜 마음이나 모두 눈덩이와 같이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으로 들어오는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오간의 필터가 중요한데 특히 중요한 것은 육안과 이청의 필터입니다. 즉 봐야 할 것만 성별해보고 꼭 들어야 할 것만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구촌의 정보를 손에 들고 다니는 시대에 이런 것을 성별하기가 정말 쉽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합니다. 찬송가 325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병상에 계시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간병하시는 분들과 이 병원 스태프분들과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